반갑습니다. 정 목사님 만날 때마다 살 빼라고 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살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뭐 건강합니다. 혈압도 없고 또 당 이런 것도 없고 그때 빼기는 빼야 되겠죠. 정 목사님만큼 할 자신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한 교회, 너무 멋있는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한 여러분들 참 축하를 하고 또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런 예원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진행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지금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24장 32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교회 집중을 통한 언약 전달 성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선은 예배 성공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예배해야만 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3장 문제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예배해야만 돼요.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더더욱이 이 부분은 절대적이다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 제대로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면 현장 성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3천 제자 또 300 영접 또 30 다락방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 지금 원래 예원교회 목표가 1인 1제자 교회와 그게 맞아요. 그게 돼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숫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3천 제자일 수도 있고 만 제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난 데가 3천 군데다 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느꼈을 겁니다.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지역이 바뀌어요. 우리 동네도 이제 우리 교회가 그쪽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 보니까 인천 지방경찰청 산하에 우리 동네 파출소가 으뜸 파출소가 되더라. 거기 다 우리 교회 덕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그냥 웃을 일이 아니요. 틀림없이 흑암이 꺾여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신도시인데 한 5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요. 그 인천 서창 신주택 지역인데 술집이 하나 없어요. 여관 하나도 없어요. 그 다 보면 신도시 여관 다 있고 한데 내가 기도했거든요. 이상한 거 오지 않도록.
저는 교회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그냥 한 코스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는 코스가 한 10개 돼요. 여러 군데 가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거를 전 현장에 강서구를 비롯해서 예원교회는 수도권을 책임져야 되니까 말씀운동이 펼쳐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체험해 보자 하는 것이 원래 유광수 목사님 말씀이에요. 이게 삼천 제자 운동이라고 하는 거. 공연의 숫자 삼천 가지고 길을 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삼천 명이지 지금은 만 명도 훨씬 넘는다라고 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한 명을 제대로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화시키면 30명도 쉬워요. 30명도. 그리고 이게 평균치 낸 거지. 10명의 제자일 수도 있고 5명의 제자일 수도 있고 50명 제자 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120명이 제자로 삼은 것이 3,000명인데 그걸 평균을 해보니까 3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부 훈련에서 말씀하는 걸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되지. 3,330.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원교회가 1인 1명 그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줄 알고 해야 돼요. 그 뭐 본부의 유목사님 3,300 하는데 왜 예원은 1인 1이냐.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한 명을 제대로 양육하고 교회화시키고 제자화할 때 30명이 쉽다니까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래에 성공할 수 있어요. 미래 성공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을 우리가 결정할 선택할 권한도 없이 그냥 맞이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결과가 우리 후대가 사는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복음 안에서 살면 우리 자녀들과 후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의 미래가 지금 결정되고 미래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사명은 뭐냐면은 언약이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운동을 일으키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되게 해요. 하나님이 전도되게 하시고 만 명도 모이게 하시고 큰 교회도 되게 하시고 죽으라고 해도 뭐 숫자 얼마도 안 되지도 않는 그런 교회도 될 수도 있고 그거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할 것은 언약이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200만 명이요. 노아 시대는 8명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아니 100년 넘게 전도를 했으면 좀 그래도 노아 교회가 좀 성장이 되고 해야 될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8명이나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언약이 계속 전달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미래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교회 집중 성공하셔야 돼요. 교회는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교회 정체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원리가 똑같지만 그러나 지역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시대마다 좀 달라요. 목사님들마다 캐릭터가 달라요. 그 목사님의 캐릭터에 따라서 교회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비교할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다, 저 교회 목사님은 그렇다, 뭐 그런 걸 너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저 임마누엘 경인교회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정 목사님보다 저를 약간 좋아합니다. 아, 그건 확실합니다. 정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 교인들만은 저를 좀 좋아합니다. 내가 볼 때 그래요. 근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김대은 목사를 세워가지고 임마누엘 경희교회를 진행하시는 그 계획을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적은조 목사님 통해서 역사합니다. 교회는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당회에다가 맡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재직회에다가 맡긴 게 아니고 목사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면요, 교회가 그 조직들이나 이런 그 보면은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심지어요 조합교회 이런 것도 있어요. 조합교회는 뭐냐, 목사 중심이 아니라 우리 십시일반 우리끼리 인원 잘해가지고 하자 이런 또 교단도 있어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을 맡긴다. 내 양인데 네가 쳐라.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종에게 맡겨서 대신 주의 종을 하나님이 딱 손에 쥐고 계신다.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일곱 별을 오른손에 잡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정체성에 있어서 특히 이 담임 목사님 중요합니다. 부목사님 중요하죠. 부목사님들은 절대 담임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쫙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아까도요 보니까 뭐 김행길 목사님이나 전영수 목사님은 20년씩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팀 목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회장 목사님의 그 중심과 사역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정 목사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런데 뭐 우리가 만나도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계속 막 움직이시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의 장례식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시라고. 그러실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 정체성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원교회는요 전 세계 지교회 어디를 가도 이 분위기가 똑같아요. 참 별 것도 아닌데도 막 하고, 조금 전에 다 했잖아. 막. 아멘! 하고, 막. 뭐, 불신앙이라는 거 없어. 이게 참 희한하더라니까. 저기 해외에 여러 군데 가봤잖아요. 똑같아. 그 교회 캐릭터고, 교회 정체성이고, 교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볼 때, 다락방 운동은 복음 운동인데, 그 복음 운동을 가장 복음적으로 누리는 교회가 예원교회다. 그 두말할 필요 없어. 그거는 복음적인 게 뭐냐, 밝고 뭐 복잡한 거 없고 문제 없고 감사하고 아멘이고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 여러분들이 주일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없어진 게 아니고 안식일의 개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주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안식일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예 하루를 통째로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 생각으로 하면 100% 실패라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도 아담 자기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기계처럼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고 그걸 내 소원으로 딱 붙잡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담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건데 태어날 때는 아담의 형상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창세기
5장 1절에 3절에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아담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자식을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망하게 딱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재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십계명을 주신데 그 중에 8절에 11절에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근데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죠. 안식일날은 모든 일을 스탑하고 심지어 집에 있는 가축들도 쉬게 하고 종들도 일하게 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요, 저는 고신교단 율법 충만한 교단에서 자라가지고 안식일날은 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주일 성수 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주일날 은혜 받는 데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내가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주일날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데 뭐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그건 구약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걸 중단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진짜 성공하셔야 돼요. 주일 저녁에 결혼식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다고 뭐 지옥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날은 예배 실패입니다. 주일 저녁에 예배 다 마치고 한다 하지만 예배 때부터 이미 결혼식은 시작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예배 하나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일날은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가능하면 뭐 스마트폰도 다 스탑 시키면 좋아요. 뭘 하지 마라 말이 아니고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이 체질이 아담의 후손의 체질로 태어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요 그냥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공하셔야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의 조건이 뭐냐? 주일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시대마다 이 실패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 주일날 완전히 제대로 못 지키고 상실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재충전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또 밸런스를 회복하고 새로운 응답을 회복하고 확신을 회복하고 그게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우리 예원은 이 시설이 이제 막 골고루 돼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식당들이 많고 그리고 이 식당들은 전부 예원교회에다가 이 시간표를 맞춰가 장사하더라니까요. 뭐 전에는 화요집회고 뭐 이거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화요집회다 이러면서 불신자가 자기들이 뭐 음식 준비 많이 하고 뭐 오늘은 저 거기에 뭐 무슨 렘넌트 데이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온다 이러면서 떡볶이 많이 만들자 다 그래요. 자기들이 정보 다 입수해가지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 기관마다 뭐 다 들어가서 포럼하고 할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은 성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사 스톱하고 그래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종업원들도 시키지 말고 해보라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식당을 막 돌리는데 종업원들은 하게 하고 나 혼자 교회 왔다. 계속 거기 관심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가 딴 게 아니고 예배 집중에 성공하시고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받으면 그냥 됩니까? 그러니까 뭐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또 성경을 미리 읽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되면 주일 설교에 대한 본문뿐 아니라 설교의 대지 소지 다 보냅니다. 거기에 대한 또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 한 30개 20개 정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미리 다 읽고 다 보고 이제 주일날 오는 거죠. 그래 해도 이게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캐치하지를 못해요. 설교 마치고 나면 또 자기들끼리 포럼하고 말씀 정리한 걸 가지고 또 읽고 또 그대로 글자 하나도 안 빠뜨리고 책자 만든 것도 가지고 읽고 이렇게 하면서 성공한다 이 말이요. 제일 중요한 게 딴 게 아니요,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우리 정 목사님 설교 제가 준비하시는 걸 보면요, 가장 FM입니다. 가장 모범입니다. 제가 일일이 옆에 있어봤지는 않았는데 설교 준비를 얼마나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정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가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 만나면 이야기를 다 해주시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다 해주십니다. 우리를 동생처럼 여기니까 그냥 말하십니다. 아무리 불러, 야, 옷 그거 바꿔. 이러면서. 넥타이 그거 뭐야? 반짝거리고. 그거 바꿔.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원께 돌아가는 정목사님을 만나고 나면 싹 다 알아요. 다 설명해 주시니까. 근데 그만큼 목사님은 그리기는 것이 없죠. 우리도 저는 이제 형님으로 진짜 늘 마음에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일 성공에 대한 부분을 잘 아셔야 되고 특히 교회 집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헌금 성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예배와 함께 빛의 경제 회복시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7절 바로 이어서 28절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개념을 확 버려야 돼요. 뭘 바치면 복 준다. 그게 종교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아니요. 다스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어요. 모든 경제가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경제 회복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가난할 때 하셔야 돼요. 때거리가 없을 때, 실업자 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이 파일럿인데 이제 비행기 이제 조정을 해야 되네. 아직 취직이 안 됐더라니까. 근데 언제든지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 남편이 이 비행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니 이제 부인이 이제 버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헌금하는 건 내가 보니까 와, 확실하게 해요. 그럼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누가 보면은 항상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보면은 예배 때 금요일이고 수요일이고 뭐 언제든지 다 앉아 있어. 그리고 그 영종도 사는데 그 현장에서 계속 전도 운동 계속 일어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빛의 경제가 복음 운동에는 항상 같이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아주 잘못된 집착과 애착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런 줄 아시면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 안 듣는 사람 많아.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1년 동안 작정하고 빛의 경제 메시지를 제가 교인들에게 했다니까요. 너무 못 알아들어. 헌금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몰라. 내 방식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입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는. 이래서 이 변화되는 인터벌이 워낙 지금 짧아지고 이 와중에서 그냥 멍청하게 서면요, 밥도 못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흐름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진짜 빛의 경제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은 헌금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사실은 중요한 거 복잡한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전도운동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형편을 아시고 뭐 헌금을 안 해도 뭐 봐주시지 않겠냐. 그게 일종의 보상심리입니다. 다른 거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영원히 그 사람은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보 쪼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생각 확 바꾸셔야 돼. 그 없을 때 시작하라니까, 없을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 정명주 장로님 미국 계실 때 제가 그때 미국에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분이 보니까 제대로 모든 걸 회복하시는 그런 걸 내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연이 어렵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도 잘했지만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제대로 응답받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명주 장로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헌신을 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다 싶지만은요, 그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엄청 가난한 때가 있었고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회복한 겁니다. 교회도 보면은 미자립 교회라는 그 미자립이라는 말 자체가 그 자체는 맞는데 교회는 미자립이 아니에요. 근데 미자립교회, 미자립교회, 미자립교역자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미자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미자립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갱신하라니까요. 딱 예배 은혜 받은 것과 함께 막바로 흥건갱신하셔야 돼요. 하라니까요. 진짜. 계산하지 말고 하라니까. 특히 흥건광고 나오잖아요. 거의 매주일 나온다고 봐야 돼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헌금 항목이 너무 많네요. 왜 그러나니까 한 서른 개 되는 것 같다고. 서른 개밖에 안 되냐? 내가 그랬어요. 서른 개밖에 안 되는 게 아니요. 온 교회 식주인. 몰라서 그렇지. 딱 헌금 광고가 딱 떨어지면요. 그게 바로 기도할 제목이라.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딱 기도하고 내 마음에 지금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작정할 마음을 주십니다. 바로 헌신하십시오. 바로 헌신하면 돼. 그럼 이걸 또 집에 가서 계산한다니까. 내 계산 틀려요.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통장 안에 있는 돈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된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은 정말 헌신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제가 살거든요. 그래서 교회 집중 예배 성공이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맛을 회복합니다. 어떤 맛을 회복하느냐 하면은요, 복음의 맛. 이 하나님 은혜죠. 복음의 맛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평안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의 맛을 회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 묵상하는 자다 그랬는데 그 말은 시편 1편에서 150편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설교를 다 했는데 그 총 요약이 1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1편의 그 내용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이 맛을 잃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전도의 맛이 회복된다. 교회 집중. 여러분들이 교회 집중을 하면요, 어떤 응답을 받느냐 하면 두 번째로 복된 영적 상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전도가 요새 잘 안 된다. 아, 이제는 전도 나도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돼도 안 돼도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상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걸 항상 누리고 있는 걸 말합니다. 성경의 전체의 결론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이 창세기 사도행전 1장을 향하여 달려왔고 그 결론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나머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138, 138 하니까 예수를 생각하는데 더 이상은 없어요. 뭐 다음에 또 뭐 놓겠지. 아니요. 138이 전부 다요.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그렇다. 이게 결론이다. 이게 완성된 거다라고 확인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되면 영적 서밋이 돼요. 이게 계속 누리고 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에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된 영적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요한 판단과 선택이죠. 자,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유혹하는 템테이션도 있습니다만 그 둘 다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갈등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문제가 오고 그 문제 정도가 아니라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또 정말 내 생각했던 것과 기도했던 것이 응답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여기서 적용을 똑바로 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잘 된다, 못 된다 지금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결혼 자체도 엄밀히 말하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결혼을 하게 합니다. 불신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결혼이 목적이라 그냥 멋있는 남자 만나고 멋있는 예쁜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결혼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왜요?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뭐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일반 결혼식 합니다. 어? 찬송 부를 때도 뭐 오늘 모여 찬미하면 그거 해요. 그렇지만은 사명자 결혼은 그거 안 해요. 소명 이런 거 좀 심각하지 않이 결혼식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즐거우는 자가 있느냐? 웃고 다니지 말고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이게 영적 상태가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우리는 영적 도전을 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자체가 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와 싸워서 대가리를 박살을 내치겠다. 마귀도 앉으려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죠. 그래서 발꿈치를 상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뭐냐?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에요.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잘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내용이 뭐죠? 전부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걸로 딱 무장하면, 그래서 영적 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나의 삶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의 삶 오늘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의 전도자들이 했던 일이고, 여러분들은 다 전도자 아닙니까? 나의 삶 오늘이라고 하면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원받고 난 뒤에도 우리가 알아서 살 수 있는 존재 없다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뒤에는 아예 모든 걸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했다. 영원히 함께하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육신의 자식들은 나이가 들면 독립해야 돼. 20살 넘어서부터 독립해야지. 30살 넘었는데 계속 붙어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40살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런데 영적인 부모, 영적인 자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영원히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넥타이를 어떻게 맬까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내가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요, 그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에 뭐 이렇게 이상하게 뭐 2중, 3중 그런 거 없어. 교인들도 만나면 뭐 만 명이 되든 2만 명이 되든 누구나 다 가족이야 그냥.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아. 만나면 바로 막 이야기한다고,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그거 고치라 그거. 항상 만나면 살 빼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내가 목사님 부목사도 아니고 내가 목사님 교인도 아닌데. 근데요 하나도 그리끼는 게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근데 계속 말씀하실 때 어떤 때는 약간 이제 내가 부목사가 아닌데 왜 저러실까 장애 들지만은, 그게 사랑이라. 예. 여러분 다 그렇죠? 목사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항상 그런 마음이라.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런 부분이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나의 전도에 있어서는 하루 전날 준비하셔야 돼요. 해보시면 알아요. 내일 전도는 오늘 미리 준비해야 돼요. 내일 스케줄 가지고. 그리고 여행을 간다 이러면요 기도하던 장소가 달라지거든.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수도권 집회 같은 거 하면 집에 와서 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집이 좋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가 좋아요.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돼. 장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른 데 피치 못하게 다른 데 가서 숙박을 한다 그러면요 제가 미리 가서 내일 아침에 기도할 거 다 체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그 장소 분위기가 다르다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 분위기 딱 가보면 느끼는 게 있거든. 모르죠. 저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예민한 사람도 아닌데 난 느껴지더라니까. 대부분 보면 좋은 생각이 안 나요. 좋은 생각 안 난다는 말은 뭐냐, 그 방에 이상한 놈이 잤다는 거지. 말하자면 느껴져요. 여러분 안 그래요? 느껴진다니까. 술집이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상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형성돼야 술이 잘 팔려요. 아 술은 그냥 마켓에 가서 사 먹으면 될 낀데, 그 처 먹으면 될 낀데 왜 그런 데 가느냐. 그런 데 가야만 그 분위기가 나온다니까. 그게
내가 예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장소가 바뀌면 그냥은 안 된다. 삶 오늘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이 제대로 도전하시고 이걸 계속하다 보면은 평생 스케줄이 나옵니다. 우리가 평생 그러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지만 그래봤자 100년이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산다. 이 답이 지금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주간 하고 매달 하고 분기별로 하고 하다 보니까 평생 스케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는 일, 직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케줄이 나옵니다. 매일 연구하고 이 부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영적 서밋 되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누려지는 지속입니다. 누려지는 지속과 언약의 전달입니다. 우선은 지속되는 축복입니다. 지속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지속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범사에 함께 하시겠다. 때를 따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속이 안 될 수가 없어. 내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만 제대로 되면 지속이 되고 지속되는 중에는요 전도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지속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옛 틀이 무너져요. 우선 이게 무너진다니까. 옛 틀 무너지는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옛 틀 무너지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빌립보 1장 9절에 10절 딱 맞는 거, 너무나 확실한 거. 그러면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소통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투명한, 내 혼자만의 응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서 나 개인의 미션이 발견됩니다. 이 미션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살게 될 사람,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지역, 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딱 보인다고요. 삼성이나 현대나 뭐 대기업에 그 수십만 명이 되는 그 직원들 속에 내가 말단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절대로 그 사람들 해결 못해요. 이게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착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착각인데 그 요셉이 그 집에 가자마자 진짜 그 집의 문제가 요셉 때문에 해결되잖아요. 이게 말하면요 또 그런다. 목사님 그건 성경 아닙니까? 또 이런다. 아, 성경이 현장 이야기잖아요. 요셉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성경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의식을 가지는데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특히 구약시대 보면 우리가 훨씬 복받은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오시기 전인데 고생 많이 했지 그때는. 그래서 이름을 뭐 요셉이나 이런 걸 짓는 건 자유인데 가능하면 신약 이름을 지으세요. 요셉 이름을 지어도 나는 요셉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옛 틀이 무너지면서 되어지는 지속이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굉장히 객관성 있게 돼요. 또 전문성 있게 근본적인
부분이 속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지속이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 운동은요 절대로 한국 교회는 아마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락방 이단 하니까 이단성이 있냐 없냐 이래가지고 몇 년을 연구를 했거든요. 누가 했느냐면은요 한국 교회 중요한 지도자들과 신학자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몇 차례 했어. 몇 차례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문제 없다. 이러면서 원래 우리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 거 그게 중요하나? 그걸 그렇게 검토를 해보면요, 야 이게 바로 시대적 전도 운동이구나. 눈치채야 될 긴데 아무도 눈치 못 채. 그래서 이단입니다. 왜? 분별 못해 그 사람들이. 이게 뭐냐 뭐 영적인 이야기 하니까 막 이게 뭐 특별한 뭐 귀신론인가 싶어갖고 막 하다가 가보니까 아니다. 요새는요 이제 눈치 많이 챘어. 그래가지고 뭐 언론 이런 데서도 자꾸 연락 옵니다. 우리 언론 이용해 달라 이러면서. 다락방 이단인데 그럼 아 이단 아닙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할 거 없어. 이 본질적인 부분은요 절대 흉내 낼 수 없어요. 이거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느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때 뭐가 되느냐. 미션이 여기는 발견되고 미션이 진행이 돼요. 이런 내용과 함께 미션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세틀. 이게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굉장히 성경적인 거. 굉장히 복음적인 것으로. 굉장히 미래적인 것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RUTC 하거든요. RUTC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RUTC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죽고 난 뒤에도 이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자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우리 언약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내 자식이 시온산음은요 그 손자에게라도 전달하고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잖아요.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우리 다락방은 숫자 가는 거 뭐 모르죠. 969세. 조금만 더 살았으면 천년 묵은 여우가 될 뻔했어. 왜 그렇게 오래 살았냐? 성경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 그 아들이, 라멕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좀 일찍 죽었어요. 777세. 럭키 세븐이 아니고 그거 가는 일찍 죽어야 돼. 언약이 희미해요. 그 아들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머드셀라가 언약 희미한 라멕까지만 안 되니 노아에게 방주, 홍수 일어나기 직전까지 무두셀라 살았다니까. 그럴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땅끝까지 전달돼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달돼야 돼요. 그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언약 전달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총 한 670년 정도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정착할 때까지가 670년. 근데 그거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 알류티시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알류티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느냐면요, 창세기 12장에는 처음에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시기 시작하죠. 그 중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절에서 9절에서 21절까지 그 부분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횃불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미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정착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자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래 놓고 아들 겨우 하나 낳고 만나나 죽고 나서 이제 또 후처를 통해서 맥진 낳기는 낳았습니다만은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리고 네가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해놓고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이삭 때도 자기 땅 아니야.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농사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죠. 그 땅이 뭐냐? 빌린 땅이라. 아비멜렉, 그 블레셋 사람에게 땅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저게 하니까 되네. 그러면 뺏어야 되겠다. 그래, 야, 가. 이러는 거예요. 우물 판 거, 그 원래 땅 자기 땅이니까 내놔라. 이러고. 계속 쫓겨나는 겁니다. 이삭이 착해서가 아니고 소유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은 가나안 정착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너 후손들이 돌아온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노예생활 하다가 돌아온다. 너는 그런데 여기서 부자로 살다가 조성하게 돌아갈 거니까 너는 아예 가나안 정복 그건 꿈도 꾸지 말고 네 후손들에게 이게 전달 잘 되도록 해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알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잊어먹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 아내 이름도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업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자꾸 놓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이들 낳으면 이름을 다 짓잖아요. 근데 세계복음 이름 다 짓거든. 뭐 세철이, 세복이, 뭐 세영이, 세자 뭐 이런 거. 이름을 막 하듯이 복음 운동하는 거 다 따가지고 짓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막 돌리고 막 저쪽에서 오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아브라함은 원래 큰 자다 그 말이에요. 언약도 없이 크면 뭐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다. 왜요?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전혀 안 주신 것은 아니고 조금 주셨어요. 가나안 땅 언약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죽도록 했어요. 그게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읽어보면요, 몇 평 되지도 않는 걸 갖고 내 소유지가 생겼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땅도 아니야. 그냥 자기 와이프 죽었는데 장사 지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거를 땅을 내 땅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와이프 무덤 좀 만들 수 있도록 땅을 좀 허락해 주면 좋겠다 이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냐면은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쓰라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덤은 전부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아니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소유로 된 땅을 달라. 소유 소유 여러 차례 나와. 23장에 보면은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막벨라 밭굴이라고 하는 거, 그거 뭐 농사할 수 있는 땅도 아니야. 그래서 아주 쓸모없는 땅인데 무덤 그냥 만들 수 있는 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거를 돈을 주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삼아 다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 무덤을 잘 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와이프 무덤을 쓰면서 자기 소유 땅이 딱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 땅을 소유로 딱 만들어 놓고 후대들에게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애굽은요 살기 좋은 땅입니다. 안 돌아올 가능성이 절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쓸모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런 비 늦은 비 주셔가지고 그 쓸모없는 땅도 곡식 잘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은 왜 좋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틈만 나면 애굽 이야기 안 합니까? 왜 그러냐면은 애굽을 살아보니까 애굽만큼 좋은 데가 없어.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는 지금도 나일강이 쫙 흐르잖아요. 그 나일강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흘러요. 남쪽 열대지방 그 적도에서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그 열대지방이니까 비가 그 저쪽은 많이 오거든요. 범람을 하면 이파리나 식물이나 이 썩은 것들이 같이 쑥 내려오니까 나일강 하류는 아주 비옥한 땅이 돼서 그냥 발로 툭 차서 씨 뿌려도 곡식이 잘 자랄 정도로 좋은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생활했던 그들이 오다가 어려우면 애굽, 뭐든지 애굽,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몹쓸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그럼 문득 애굽 이야기하죠. 그럼 애굽 안 돌아올 애굽에서 안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정착해 버렸어요. 그만큼 바벨론 살기 좋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갈대아우라가 훨씬 살기 좋은 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안 돌아올 가능성이 100%입니다. 올 수밖에 없도록 여기다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아내, 아브라함도 여기에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매장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보면 이삭의 알루트십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100년 더 살다가 죽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묘를 이삭과 에서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삭이 아버지의 묘를 이스마엘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장사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아브라함 장례식이죠. 이 장례식을 아버지가 부탁했겠죠. 반드시 여기다가 묻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6장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번 말해보십시오. 지금 예배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삭이 거기서 100배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 원래 말했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 아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요 애굽이에요. 네가 아버지처럼 애굽 가지 말고 네가 이 땅에서 농사하면 백배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백배로 주셨다.
언약이 있는 땅이에요. 이걸 이삭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했는데 야곱에 알려주듯이 이삭의 장례식을 누가 했느냐? 야곱하고 에서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망벨라 밭굴에 역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내 사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 거기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고 또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백성이다. 이거를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야곱이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죠. 이 땅을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고 창세기 35장 보면은 이삭을 장례하는데 역시 그 할아버지 묘지에 장사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을 보면요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요셉이 절대 총리입니다. 요셉만큼 제대로 사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요셉은요 30살 때 총리가 돼가지고 80년 이상 총리했거든요. 앞에 왕이 죽었겠죠. 근데 총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인물이 없어. 유일성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야곱이 부탁을 합니다. 요셉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때 당시 요셉은 장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르우벤이 장자지만은 열한째 아들이지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장자 명분을 사실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가 되는 것. 총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보면요. 성경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걸 그렇게 묘사를 잘하고 있어요. 환도 밑에 손을 넣어라. 절대로 내한테 맹세해라. 아버지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니야. 다시 더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내려놓고 눈빛이 알아들었다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 나머지 11명 아들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장례식을 애굽에 할 가능성이 많아요. 요셉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형들이 다수결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들 11명을 축복하고 불러놓고 내가 죽거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그 묘소에다 갖다 묻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 형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좀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는 지금 가나안 가는 언약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거되는 거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알려주듯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다락방 운동 지금 30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대 살릴 수 있는 절대 사역이기 때문에 숫자가 줄든지 더 늘어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계속 전달되게 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예원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알루트시 우선은 야곱의 장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 성경은요 글자 한자도 예사로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장래 행렬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요. 요셉의 평상시에 그 자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호화찬란한 장례식 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챙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장례식도 금성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왕에게 가서 특별히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 유언도 하셨고 우리 아버지 장례식을 고향에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애굽의 모든 고관이 총출동했어요. 모든 귀족이 총출동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명이나 될까 제가 계산해 봤다니까요. 또 요셉의 가족들도 아이들만 빼놓고 전부 다 총출동했어요. 그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갈 때는요 따라가는 병사들이 많아요. 따라가는 식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계산해보는 결과 20만 명. 이게 지금 장례식이 몇 달을 걸쳐 한 석 달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장례 행렬은 이렇게 거창하게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막벨라 밖굴까지 이 긴 시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행 연습입니다. 출애굽 예행 연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와서 잘 먹고 잘 사지만은 여기다가 평생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민족을 형성하고 우리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거 다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족들도 잊지 않도록,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이런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는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50장 25절 26절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내 시신을 명태로 만들어라, 미라로 만들어라, 그리고 입관만 해라, 배장은 하지 마라, 하관하지 마라 부탁을 했어요. 26절에 그 이야기예요. 장례식 안 끝났어. 땅에 묻어야 장례식 끝나는데, 뭐 화장을 하든지 어떻든 묻어야 되는데 시체가 아직도 눈을 부릅뜨고 그쪽에 애굽에는 미라 기술이 뛰어나요. 서늘한 데 보관했겠죠. 그렇지만 후손들이 아무리 쌍놈이라도 자기 조상이 아직 장례식을 안 끝났는데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져가라. 그 당부를 하고 글을 새기고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그것이 제대로 전달된 결과 모세와 여호수아 알류트시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짊어지고 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400년 아닙니까, 여러분? 430년 노예생활 했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이거 안 잊어버렸어요. 무덤 자체가 없잖아요. 해골만 딱 남아있어. 늘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막 김일성, 김정일이는 지금 막 방부제 섞어가지고 지금 막 시체가 덩 누워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명태가 돼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날 꼭 메고 가야 된다. 뭐 빼도 박도 못해 이게 지금. 심지어 이때 당시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은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소년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출애굽 할 때 이걸 메고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광야 40년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오늘 본문 24절 32절. 24장 32절. 그때까지 장례식 안 했어요. 가나안 땅을 다 돌고 점령하고 정착을 다 하고 물론 완전한 정착은 아직 남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가나안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정착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비로소 요셉의 장례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 쭉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매장할 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670년 돼요. 670년 RUTC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 언약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벌써 그 약속한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다니엘 12장에 약속한 대로 말씀한 대로 지금은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정보도 빠르고 그다음에 그 전달할 수 있는 기계들도 이기들도 미디어들도 엄청나게 발전돼 있고 다니엘 12장에 보면은요 신속하게 돌아다닐 것이다 마지막 때 지식이 많아질 것이다 정보가 그 지금은요 빠른 속도로 확산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누아트를 비롯해서 14개 섬나라부터 막 하잖아요. 이제는 뭐 모든 섬까지 다 확산될 것입니다. 그 세계복음화 언약이 여러분 후대에게도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잘해놓고 이거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실패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목표를 가진 분들입니다. 목회자들은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목회자는 이 부분을 놓고 아예 여기만 집중하라고 레위 지파에게 업도 안 주신 겁니다. 중직자들은 현장 집중 성공하셔야 돼요. 렘넌트들은 미래 집중 성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절대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천년의 응답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처럼 이렇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한 언약으로 소통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지금 우리는 아이들부터 다 통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교역자가 혼자서 목이 터져라 외친 적은 있고 평신도들은 관심이 없어요. 안 그러면 중직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지도자들은 관심이 없었던 그런 때는 있었을지라도 우리처럼 모든 계층이 하나 된 것은 처음입니다. 나는 2000년이나 하고 싶은데 절대 흐름 우리에게는 이 전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흐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현장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본부 번복하는데 본부라는 것보다 전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계복음화하는 전도단체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을 사도 요한, 베드로, 바울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죠. 베드로도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했어요. 바울은 두 말할 필요 없이 뭐냐 대표 전도자예요. 전체 메시지.
그 속에 여러분들의 교회 강단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서울, 이 강서, 이 수도권 그리고 여러분 각 지교회 그러면서 현장 흐름입니다. 이거를 전도운동 시대만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대적 응답이라고 이미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걸 여러분 확인하시라고. 세 번째가 뭐냐? 절대 증인입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복음 인생. 복음 인생이 뭐냐? 오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능, 전문성 응답, 유일성. 그냥 사업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능 서밋입니다. 이런 산업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 제자입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영원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자기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말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아벨의 예배 메시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영원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기름을 부어서 주님 장례를 기념하고 눈물로 감사했던 그 내용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사실을 알려서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라.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 복음운동의 이 내용은요. 계속되는,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요. 원래 여러분들 교회에 한 사람이 한 명을 확실하게 양육을 하고 제자로 세우고 교회화한다. 그것이 삼천 제자로 연결됩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중요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2020년도 여러분들이 맞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승리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최고의 전도자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대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축복된 시간표 속에서 올바른 교회 집중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까지 아뢰듯이 성공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뿐 아니라 우리 후대 계속해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예원교회가 그 모든 일에 최고의 모델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남은 때에도 계속 그렇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